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비지에 보면은, 여기에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연합뉴스에서도 보면은 이창용 하는 정부의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 스스로 이익 손실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 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미국의 사기업 은행 연합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연준이라는 곳은 유대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게 정부의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라는 발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자주 독립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축통화의 독점, 네, 달러의 기축통화 독점을 위하여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등이 달러의 기축통화에 도전하게 되니까 이 기축통화 독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달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달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달러의 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거 자기 스스로도 불안하니까 핵무기와 달러의 무기화된 이 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세계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주 잔머리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삼성 11개 공장이 간다. 현대 자동차가 착공을 했다. LG SK도 간다. 바이오 생명 과학 기업들도 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고용과 이제 소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메이드 인 USA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에도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돈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박자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한국의 경제에 침체가 오는, 금융에 타격이 오는, 이게 이제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에서 또 흥국생명, DB 생명 뭐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앞에서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전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 또뭐 5대 금융규제가 돈을 95조를 풀겠다. 이러면서 거꾸로 된또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미국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달러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메이드 인 USA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반칙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이창용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책임을. 예, 책임은 모든 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그 자기 책임은 없는 거죠. 왜 한국은행 총재야? 그러면은 그냥 미국 중앙은행 지점장이라고 해야죠. 미국
지점장, 미국 중앙은행 지점장이라고 해야지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해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 가게 다 무너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주 독립적인 그러한 사고 없이,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튀르키예나 또 러시아가 바보라서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사정을 보는 겁니다. 그 나라의 특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너무나 이 미국에게 당했기 때문에 핵폭탄도 맞아보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의 금리를 올리게끔 미국이 하면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으로 빠져들게 됐죠. 이것처럼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연준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채를 팔면서, 그러면서, 지금 강달러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뭐전 세계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영국도 아주 난리가 났죠? 이제 영국도 더 심한 고통으로 빠져들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또 몰래 나눠 먹기도 할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는 바로 해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짜 경제 참사가 옵니다. 이 금리 인상 참사로 인해서 경제 참사가 옵니다. 이거 진짜 윤 대통령은 이 영상을 그 관련자들이 본다라면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